펜트하우스의 뒤를 잇는 2023년 SBS 기대작 7인의 탈출 티저 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 포스터만 봐도 마라맛 진흙탕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 7인의 탈출은 시즌2까지 제작이 확정됐으며 총 17부작의 시즌1은 9월 15일 금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과 욕망이 뒤엉켜 사라진 한 소녀. 소녀의 실종이 연루된 7명의 악인들의 생존 투쟁과 그들을 향한 피해 응징을 그린 피카레스크 복수극. 스토리의 출발점은 펜트하우스와 대단히 흡사한 모양새입니다. 소녀의 실종에서 시작되네요. 사망이 아니라 실종인 게 포인트입니다. 소녀는 살아있나 죽었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궁금증으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끌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추리가 난무하겠네요. 등장인물 살펴봅니다. 매튜리,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대표. 실체를 아는 사람이 몇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미스테리한 인물. 처음부터 악역으로 출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스테리한 인물이었다가 점차 주단태처럼 극한의 악역으로 변모할 것 같네요. 금나이, 유능하고 저돌적인 드라마 제작사의 대표. 돈과 성공이 인생 최대 가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독선적인 여자이며 엄청난 유산 상속을 위해서 자신이 버린 딸을 15년 만에 찾는 인물. 결국에는 다 못된 인간들이겠지만 황정은 배우가 제일 먼저 메인 악역으로 스타트를 끊겠네요. 자식으로 욕망을 채우려는 부모들이 넘쳐났던 펜트하우스처럼 금나이도 돈 때문에 자기가 버린 딸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들은 거의 없는 드라마, 돈만 많은 비정상 막장 가족들이 이번에도 많이 나오겠네요. 민도혁, 조폭 출신의 위태로운 남자. 꿈도 희망도 없이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며 거칠고 차가워 보이지만 심장만큼은 뜨거워 거차속다 남자. 굳은 일도 맡아 하는 깡패 역할이니 누구의 오른팔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펜트하우스 주단태에 충실한 신복이었다가 결국에는 뒤통수를 친 조비서처럼 언제든 배신 때리고 반대편 사람이 될 수 있는 캐릭터라 이야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한모네, 교내 스타이자 아이돌 지망생. 눈부신 미모와 부유한 지방, 뛰어난 재능까지 다 갖춰 친구들 사이에서도 워너비 같은 존재. 그녀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거짓말. 거짓된 삶을 살던 인생이 언젠가부터 걷잡을 수 없이 꼬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외적인 조건은 엄친 딸이지만 정신은 썩어있는 캐릭터겠네요. 황정음은 드라마 제작사 대표, 윤종훈은 연예기획사 대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과 한 편을 잃어 카메라 앞에서가 아닌 인생 실전 연기로 사람들을 속이는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 차주란, 산부인과 전문의. 돈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뻘대는 자산가인 방회장과 함께 살고 있는 인물. 재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금나이가 방회장의 유일한 손녀를 데리고 나타나자 균열이 인다. 방회장 역은 이덕화 배우님이 맡았습니다. 방회장의 돈을 두고 금나이와 치열한 사투를 벌일 예정이라 이번에도 여자들 간 머리끄댕이 휘어잡는 장면이 24번쯤 나올 것 같습니다. 양진모, 연예기획사 체리 엔터테인먼트 대표. 평소에는 젠틀하다가도 한번 분노가 폭발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끝을 모르는 욕심의 소유자. 중상모략에 능해서 어제의 적도 이익만 된다면 동지가 될 수 있다. 펜트하우스 하윤철 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네요. 매 순간 이익 계산 빠르게 돌아가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간신배 같은 역할이 될 예정입니다. 고명지, 미술교사. 거짓말을 잘하고 자신의 치부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학교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인물. 거짓말을 잘하는 한모네와 같은 학교일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과 선생 간의 치열한 신경전. 이번에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마라맛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겠네요. 남철우, 덕선경찰서 형사반장. 사건 운이라고는 좀처럼 없던 변두리에 찌그러진 남반장이었다가 5년 만에 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인물. 펜트하우스에서는 경찰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소녀 실종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는 형사가 비중있게 나오나 보네. 운 없고 승진에 목말라서 결국엔 끝판왕급 부패 경찰이 될 게 뻔합니다. 주인공들 중 누구 한 명과 손을 잡겠네요. 지금까지 7인의 탈출 등장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첫 방송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삐딱귀와 함께 즐거운 기다림으로 남은 시간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